아초어 유니버시티. 그 스마트 융합, 그 스마트 생산에서 우리가 이제 생산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먼저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제품 수명 주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면 처음에 이제 마켓에서 정보를 얻죠. 시장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디자인 니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 사항들을 우리가 마켓에서 얻어서 그걸 가지고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걸 피지빌리티 스터디라고 그래요. 피저블하다라는 가능한지를 보는 거고, 이러한 아이디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개념 설계하고 분석하고 이제 상세 설계를 하죠. 그 다음에 설계된 거를 우리가 분석하고 최적화를 합니다. 최적화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수한 설계인지, 시장에 나갔을 때 경쟁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지, 가격적인 측면은 어떨지, 성능적인 측면은 어떨지, 그러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디자인 이밸류에이션. 그리고 평가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도큐멘테이션, 이제 도면으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품의 스펙이라는 그 도면, 우리가 특히 오토캐드로 많이 하죠. 도면이 만들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공법 설계를 합니다. 공법 설계를 하고 공법 어떻게 만들지가 설계가 되면은 우리가 생산 계획, 실제로 공장에 언제 어떤 설비를 가지고 만들지를 계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앤 프로큐먼트 오브 뉴 툴은 우리가 필요한 장비들을 설계하거나 아니면 구매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오더링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기계들을 프로그래밍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에 들어가죠. 그리고 생산 도중에 이제 우리가 품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퀄리티 컨트롤이 있고, 생산이 완료가 되면 그걸 패키징해서 쇼핑, 이제 소비자들에게 다시 시장으로 가게 되고, 시장에서 다시 그 반응을 보고 어떤 신제품을 또 디자인한다든지 하는 사이클을 계속 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 제조, 우리가 융합 생산이라고 하면 주로는 이 아래쪽 부분을 우리가 생산이라고 불러요. 이 제품 설계는 이제 설계 단위고, 아래쪽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지 공법을 설계를 하고, 그거를 이제 실제로 그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 스마트 제조 부분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영역입니다.